자, 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 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이 용융지, 용융풀 크기에 따른 비드 모양의 이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육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 영상을 우선 준비하게 된 계기가 우리 이제 초보 용접사분들이 이제 저희 제자들이 처음에 이제 용접을 하면서 질문 중에 이 비드 모양이나 뭐 이런 비드 모양의 변화나 전기의 세기에 따라서 이런 비드 모양의 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금일 조금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에 이 제목에 보다시피 용융지 용융풀이라는 거는 이 용융풀이 뭘까요? 용융풀. 아주 초보죠. 우선에 이 용융풀이라는 거는 제가 우선 이 용어 사전에 있는 걸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 용접 작업에서 용착 부분에 생기는 띠 모양에 볼록하게 된거 단지 비드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이 기계공학 사전에는 1회의 용접에 의하여 만들어진 용착 금속이다. 자, 보통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우리 용융지라고 합니다. 용융풀. 그 다음에 이 용융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용융지와 용융풀이 사실은 같은 뜻이거든요. 같은 뜻인데 이 용융풀이 용융한 모재, 이 연못처럼, 이 이제 물풀, 수영장처럼 이렇게 고여 있는 부분을 우리가 용융풀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용융풀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학생들이 이래 팔자 비드 모양 좋아하고 뭐 이런 화살촉 비드 모양 이런 거 좋아하고 맞죠? 비드 모양이 나오면 그런 비드 모양이 나오는 원리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한번 오늘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자, 이 용융지의 크기에 따라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이 암페어가 뭐 100암페어, 뭐 120암페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전류가 용융풀의 크기가 어때요? 용융지의 크기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용융지가 굉장히 전기가 낮은 상태에서는 이 물풀의 크기가 좀 작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재의 온도가 좀 올라가거나 혹은 이 전류 암페어의 세기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용융풀의 크기가 이 각장 대비 커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이 크기에 따라서 비드 모양이 조금 결정이 되는 바가 크다. 물론 부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뭐 텅스텐의 길이라든지 뭐 이런 피치 간격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그러면 이 용융풀의 크기에 따른 비드 모양만 따지면 우리가 이 팔자 비드 모양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팔자 비드 모양이 나오려면 용융지의 크기가 우리 팔자 비드 모양이 이런 식이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이유가 이 용융풀의 크기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 절반 정도의 용융풀이 만나고 만나서 굴러가면서 이 팔자의 비드의 모양이 형성이 된다. 그럼 이 용융풀의 크기가 이제 암페어가 올라가거나 모재 온도가 올라가면서 더 커졌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비드 모양이 이런 모양. 혹시 우리 아크 용접할 때나 이런 줄때 아래보기 같은 거 하면 이런 비드를 많이 보죠. 이 뜻이 뭐냐면 용융풀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이 용융풀의 크기가 더욱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아까 전에 저희 하면서 한번 봤잖아요. 암페어가 더욱 올라가니까 비더 모양이 없어져 버리죠, 아예.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응용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기 용접이나 홀치기 용접이나 이런 거 용접하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용접법이 있는데, 물론 사실 이게 현장에서 만든 용어긴 하지만, 그리기를 하거나 홀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뭐 당기기 용접, 홀치기 용접 이런 거 하면 비더 모양이 나오잖아요. 비더 모양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냥 제일 최초에 용융풀이 작을 때는 어때요? 우리 이지 용접이라고 따졌을 때, 아까는 이제 아래 보기는 오지 용접이라고 쳤지만 이지 용접이라고 따졌을 때는 그냥 용융풀 크기가 어때요? 작으니까. 맨 최초에 이렇게 용융풀이 작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맞죠? 하지만 이제 이런 비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비드 모양 봤죠? 용융풀이 크니까 어때요? 암페어가 지금 용융풀 대비, 이 대비 용융풀 크기가 암페어가 올라가거나 모재 온도가 올라가면 용융풀이 커진 거야. 그럼 이런 비드 모양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온도가 더욱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당기기 용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비드 모양이 있다 없다? 이게 너무 촘촘하다 보니까 어때요? 비드 모양이 안 보이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위브 용접, 스트링거 용접, 이제 당기기 용접. 이렇게 해서 비드 모양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수적으로 텅스텐의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피치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절할 수 있어요. 물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음번에 한번 다루는 걸로 하고, 금일은 이 용융지, 용융풀의 크기에 따른 비드 모양의 변화, 이런 식으로 용융풀의 크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비드 모양을, 이 비드 모양이라는 건 꼭 테크닉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런 용융풀의 크기에 따라서도 기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